네, 안녕하세요. 상등이하우스 차승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촌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전실이 보이시고요. 이쪽에 다섯 칸 정도 되는 이제 신발과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중문을 지나서 바로 계단이 보이시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거실과 주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와 일반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좌측으로 아일랜드 식탁과 인덕션, 싱크볼이 보이시네요. 그리고 인덕션이 하나 있네요. 위쪽으로 후드도 보이시고요. 주방 쪽 수납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 집의 거실인데요. 거실이 상당하게 넓습니다. 이 집은 총 37평짜리 집이고요. 그래픽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천장을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주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1층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집이고요. 외부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층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있는 룸을 보여드릴게요. 이방 역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방 사이즈는요. 2명 정도가 이제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요. 옆에 이제 뭐 서랍장이나 장 같은 것도 좀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세요. 다음은 1층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 밑에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오자마자 중간에 거실이 넓게 되어 있고요.
1층 거실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방이 하나 또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에어컨 설치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집도 인두고 블루 색상을 많이 사용하셨네요. 2층은 거실, 그리고 방 2개, 욕실, 테라스 10평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반대편 2층에 있는 방이고요.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좌측으로 2층은 테라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평짜리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공간은 화장실부터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욕실 인테리어를 한번 보십시오. 검정색 타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테라스 10평짜리 공간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광이 되게 잘 들어서 좋고요. 지금 방향이 남향 방향이라 해가 쨍쨍하게 잘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할수 있는 풀장도 보이시고요. 이 풀장을 없애시고 바비큐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세요. 그리고 이중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두께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영상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한번더 내려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1층은 거실, 주방, 안방, 다용도실, 욕실로 되어 있고요. 층고 높이는 2.6m고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집이 잘 빠졌습니다. 편의실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 에어컨, 각방의 온도 조절기, 그리고 방파, 오븐, 붙박이장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다 됩니다. 세대별 주차 공간도 다 되어 있고요. 넓은 진입로 6m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 단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금천역까지는 3분 정도면 가시고요. 추후에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타실 때 한 2, 3분이면 타실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인데요. 이 집 분양가 평균 분양가는 4억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세대 남향 배치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쌍둥이 하우스 차승원 팀장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